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지난달 소개해드렸던 달바의 그라인딩 팩트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라인딩 팩트로 달바 제품을 처음 써본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달바의 다른 제품들도 진짜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진짜 좋은 기회로 달바의 7월 신제품인 마스크팩과 선크림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요즘 날씨처럼 피부가 막 더워지는 시즌에 피부에 순한 진정을 선사하고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인 화이트 트러플을 함유해서 탄력 있는 건강한 피부로 바꿔주는 제품이에요. 또 요즘의 트렌드인 비건 인증을 완료한 제품으로 클린 뷰티의 기준에 맞춰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직접 사용해보기 전에 인스타에서부터 리뷰가 진짜 많아가지고 더 궁금했던 제품인데요. 사용법이 조금 독특해요. 이 위에 진정 농축액을 터트려서 세럼층과 믹스해서 빠르게 진정 효과를 선사하는 고농축 진정 더블 마스크팩으로 진정 보습 세럼을 접어서 강하게 눌러서 마스크 쪽으로 밀어낸 뒤 마스크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원을 그리듯 문질러서 사용하면 돼요. 일제히 제가 나뉘어져 있고 1제인 진정 농축액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이나 티트리 오일 그리고 녹차 씨 오일을 함유해서 자극받고 건조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킵니다. 또 2제의 세럼은 달바만의 독자적인 탄력 성분이 더블 탄력 효과를 주고 피부 속까지 건강하고 탄탄하게 케어해주고 무려 구즘 히알루론산이 피부 각 층에 수분을 공급해줘서 촉촉한 피부를 좀 더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렇게 투명한 패키지라서 세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바로 보이는데 찰랑거릴 정도로 충분한 양의 세럼으로 건조한 부위 어디든지 함께 케어 가능하고 이 진정 농축액은 원하는 양만큼 조절이 가능해서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면 돼요. 세럼은 주르륵 흐르는 좀 묽은 타입이고 시트는 살짝 도톰하고 매끈한 재질로 오래 붙이고 있어도 쉽게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사용법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이고 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까먹고 한 30분 넘게 40분 정도 붙이고 있었는데도 팩이 계속 촉촉했어요. 사용 후에는 물기를 머금은 것처럼 끈적임 없이 피부가 촉촉하게 진정되었고 따로 크림이나 에센스를 덧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분감이 진짜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다만 흡수가 살짝 느린 편이고 세럼의 양이 정말 많아서 좀 흐르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저녁에 그리고 붙이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씩 올라오는 트러블보다는 쓸려서 따가운 피부나 자극받은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더 진정 효과를 잘 느낄 수 있었고 파우치에 남아있는 세럼에 화장품을 듬뿍 적셔서 다음날 아침 간단하게 에센스 팩을 하기에도 좋아요. 그 다음은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입니다. 저는 선크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마스크팩보다는 선크림이 조금 더 기대가 됐었는데 기대한 만큼 마음에 들어요. 우선 무기 자차로 피부 겉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라 민감성 피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논나노 선크림이에요. 부드럽게 슥슥 펴바르면 수분감이 팡팡 터지는 게 느껴지는 에센스 같은 워터리한 발림성에 백탁을 줄여서 산뜻한 텍스처로 덧발라 사용을 해도 밀림 없이 산뜻해요. 사용 후에는 달바 특유의 촉촉한 광채가 느껴지고 아주 가볍게 피부 위를 코팅한 듯 끈적임이 많지 않아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특히 이 위에 토너 크림이나 베이스를 덧발랐을 때 제형을 더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서 피부 표현이 더 예뻐 보였어요. 선크림 특유의 향이 나지 않고 되게 상큼한 레몬 같은 향이 나는데 아주 옅은 향이라서 향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이 피부 안심 진정을 도와주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선크림이라서 민감성 피부나 어린아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순한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다만 선크림을 바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게 양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몸보다는 얼굴에 사용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달바의 마스크팩과 선크림 리뷰를 해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피부에 쉽게 열이 오르고 마스크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는 요즘 사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또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